한편 집에 남아있는 엄마와 소연 씨. 텔레비전 보는 게 유일한 낙인 모녀인데요. 할아버지 나왔다. 네가 좋아하는 할아버지. 아, 왜 맞아? 싸지. 어우, 그런데 영상기기 소리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아, 귀가 안 들리는 거는 한쪽 귀로만 들어. 누가요? 소연이가. 핸드폰이고 전화기고 다. 아, 그래서 크게 들어요? 네. 자폐 애기가 있으니까 좀 봐달라 그래가지고 좀 사정해가지고 좀 봐주는데, 위에는 조금 뭐랄까 애기가 목소리가 크니까는 낮에도 조용하라고 그 소리는 많이 들어요. 가족의 보금자리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은 현실입니다. 소연 씨가 또 한 번 반갑게 맞이하는 손님.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? 시장. 오늘 장에 가서 뭐 사왔어요? 콩나물. 와. 그리고 오이. 콩나물 오이? 예. 뭐에 드시려고? 국이나 아니면은 무쳐 먹던 그럴로. 은혜는 고추장 찍어 먹는 걸 좋아하니까. 가족의 사회 활동을 도와주는 가정지원센터 담당자인데요. 근데 우리 이번 달에 네. 그 동아리 네. 그 안내 받으셨죠? 네. 그 이번 달에부터 시작할 거거든. 알다. 네. 반찬. 근데 소연 씨도 올 거예요? 간디야. 소연 씨 올까? 소연 씨 오면 반찬 만들고 해야 돼. 할 거지? 새로운 프로그램 소식을 갖고 방문한 선생님이 반가운 소연 씨. 네, 다다음 주에요. 23일 날. 23일 날이요? 23일 날 수요일 날. 새로운 활동이 무척이나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. 건강 상태가 가족 구성원 전체가 다 좋지 못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고 그 의료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입장이에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충당이 안 되고 늘상 또 근데 치료를 안 할 수 없으니까